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작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제가 몇달 전부터 목이 자꾸 많이 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사실은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발음하는 게 힘을 들여야 겨우 소리를 낼수 있을 만큼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너무 심해서 이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하는 정도를 생각했어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금방 회복이 됩니다. 끝까지 회복이 잘안 되면 수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날기세가 걱정이 되니까 날기세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제 목소리 좀 지켜주세요. 음계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C, D, 도레, 미, 요 정도까지 소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기도했는데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요 최근에 제일 편하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소리가 나와서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세미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작은 응답, 큰 응답 늘 받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목소리를 설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였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힘 있는 왕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하는 걸 보니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왕 중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이 섭섭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고 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왕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왕이 하는 일은 정치하는 일이거든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하여 왕에게는 권력이 주어져요. 그런데 권력은 주어져서 힘은 막강해졌는데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경제 많이 어렵지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문화도 많이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어요. 밤낮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게 정치인데 그게 어느 대통령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써 1년 반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뭐 한두 달이면 전쟁 끝날 줄 알고 시작했었는데 이게 1년 반쯤 가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징집을 당해서 군대로 가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러시아 사람이라면 내가 아들 셋인데 우리 아들 셋다 군대 잡혀갔어야 될 텐데. 그게 그냥 군대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내게요? 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은 왕이 일으켜요. 대통령이 일으켜요. 수상이 일으켜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당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을 보호할 줄 알았지만 전쟁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인간은 최고의 왕이 될수 없어요. 인간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부터 조금 보호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지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왕이 되고 정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언이 나오죠.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의로 통치하고 공평하게. 어제 우리가 다림줄 얘기도 했었는데,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치리하고 정치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정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백성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요. 전지전능하신 왕이, 의로우신 왕이, 평화의 왕이신 왕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희망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내가 다시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의로 통치되고 공평으로 통치되고 평화로 통치되고 사랑으로 통치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겪는 어려움, 속상함, 마음 아픔, 괴로움, 고통, 사람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꿈꾸면서 이 힘든 세상 이겨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잘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람에게는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하고 그 무지함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백성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영역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전쟁으로 내몰리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파멸로 내몰리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로 통치할 왕이 없습니다. 공평으로 통치하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그 날개새 했던 그 음성하고 오늘 들으시면 예민한 분은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편하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네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좀제 목소리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 날기새 제 소원은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